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운동 전에 하는 5분 워밍업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바로 운동 효과를 높이는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뮤직 큐! 몸 풀고 시작할게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두 손을 잡고 옆으로 내려갈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 주세요. 척추를 부드럽게 푸는 동작이에요. 골반을 옆으로 밀면서 내려가지 않도록 다리는 고정, 상체만 내려가 볼게요. 양팔 가슴 앞에서 접어 가볍게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상체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척추가 회전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풀어볼게요. 어지럽지 않도록 시선은 정면에 바라봐주세요. 팔꿈치를 펴고 더 크게 트위스트 해볼게요. 상체 트위스트 할 때 계속해서 호흡 내쉬어주세요. 머리 위에서 만세, 그대로 상체 숙이며 발끝 터치, 무릎 구부리고 다시 만세, 무릎 펴고 반복할게요. 상체 숙이며 호흡 내쉬고 마시고 만세하며 호흡 내쉬고 올라오며 마실게요. 한 번 더 상체 숙이며 호흡 내쉬고 마시고 만세하며 호흡 내쉬고 올라오며 호흡 마실게요. 어깨부터 허리 그리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도록 열을 내는 동작이에요. 무릎을 구부릴 때 스쿼트처럼 무릎이 발목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리를 조금 열고 두 손을 잡아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좌우로 움직였다가 엉덩이를 들고 다시 앉을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골반 안쪽 근육까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계속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 짚어 왼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대로 정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대로 정면. 반복하면 다리 뒤쪽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이완시켜 볼게요.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상체 중심을 앞쪽에 두고 따라해 주세요. 척추 동그랗게 말며 천천히 일어날게요.
가볍게 어깨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목 돌리며 이완해볼게요. 반대쪽도 돌리며 스트레칭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